사실 깻잎 논쟁 맞았던 거 기억하시죠? 사랑의 정답이 있어요.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파트너면은 그런 거 안 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답을 정해놓은 자체가. 형수님 보고 계십니다. 어, 절대 안 되죠. 근데 깻잎 논쟁을 한다는 거는 연애를 하던 시대의 얘기고, 아래 세대로 가면 갈수록 연애 자체를 아예 안 한대요. 일단 우리나라부터 보면은 청년 19세에서 34세 중에 비연애라고 한 비율이 65%인데, 그 65% 중에서 자발적 비연애, 애초에 하기가 싫었다라고 하는 비율이 그 65% 중에서 70%가 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모든 영화가 다 아, 나는 여자친구 언제 사귀어볼까 이런 영화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70%는 나는 뭐 더 재밌는 게 많아서 인생에. 모태솔로라는 걸 나의 선택으로, 난 모태솔로가 좋아 뭐 이런 건가? 그렇죠. 1991년은 결혼 적정기를 18세 34세까지 잡아요. 왜냐면 그때는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그 중에서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53%였어요. 근데 2009년이 되면은 연령이 20세에서 39세까지예요. 나이 레인지가 더 넓어졌는데도 연애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37.6%로 떨어졌어요. 2021년에 한 통계는 심지어 나이를 19세에서 49세로 늘렸어. 그런데도 비율이 29.4%로 떨어지는 거예요. 10명 중 3명이 안 되네. 근데 이게 한국의 트렌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다 비슷한 트렌드인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많은 미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통계가 있었어요. 2018년에 발표된 통계여서 세계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콘텐츠에서 다룬 적도 있는 기사인데요. 18세에서 29세 청년들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이성과의 관계를 한 번도 가지지 않은 청년의 비율을 잰 거예요. 2000년대에는 이게 10%에 불과를 했는데 2018년에는 23%가 됐대요. 이제 미국 언론에서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섹스 리세션. 리세션이 대체로 경제 침체를 말하잖아요. 이성 간의 교제에 대해서 침체기를 맞고 있다.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불리는 남성 성 호르몬이 뭐 20년 전의 남자와 지금의 남자를 비교해보면 급격하게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남성 호르몬이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계속해서 거의 매년 1%씩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어. 80년대에 40살 남성하고 2000년대에 40살 남성은 20% 차이가 나는 거야.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호르몬이고 테스토스테론이 있어야 성기능들을 다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거야. 근육 발달과도 상관관계가 있고 적혈구의 양을 늘려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성욕이 발동되려면 테스토스테론이 필요한 거야. 전에 여기에 관련된 기사 제목을 봤는데 너무 잔인한 제목이어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만큼 남자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충격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일단 뭐 남성만 놓고 보게 되면은 성욕이 발동이 돼야 연애를 하건 결혼을 하건 할 텐데 나는 무성욕자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남성 호르몬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까.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려면 쓸 일이 있어야 분비가 될 거 아니야. 뇌에서 살펴보게 되면 몇 개 스텝이 있어. 일단 첫 번째는 감각기관에서 성적인 신호가 들어와서 인지가 돼서 어? 하는 관심이 가야 시작이 되는 거지. 시각적으로 뭐 야한 사진, 시각적으로 기본적으로 제일 잘 통해. 우리가 또 후각에 예민해서 슥 스쳐 지나가면서 채취만 맡았는데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라고 끌리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자극이라는 거를 뇌가 오! 이거는 약간 성적인데? 라고 보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서 뇌의 보상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지만 성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감정적인 흥분이 느껴질 수 있어야 돼서 또 편도체라고 하는 영역에서 감정적인 흥분을 좌우하게 되어 있지. 여기 되게 흥미로운 게 편도체 크기가 크면 성욕의 발동 정도가 또 늘어난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어. 편도체는 보통은 공포, 불안, 무서움 이런 거를 좌우하는 영역이야. 그래서 금지된 사랑이 가장 섹시하다고 하는 거고. 아,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로메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부모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걔네 1년 안에 헤어졌다. 오, 결혼해 이러면 결혼해 그러면 어, 이게 아닌데 잠깐만 난 금지된 사랑을 하려고 그런 건데. 옛날에 이제 19세기 말 영국에 가면 이 치마를 이렇게 큰 걸 입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어디 몰려 있었다고 그러냐면은 택시 승차장에 몰려 있었대. 왜냐면 그 당시에는 택시가 마차니까 이렇게 높잖아요. 사다리를 타고 택시에 올라가다 보면은 신발과 발목이 요만큼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발목이 뭐 어때서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땐 그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몰래 보는 거니까 택시 승차장에 쫙 모여가지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또 재밌는 게
뇌에서 성과 관련되어 있는 민감한 영역 바로 옆에 매핑되어 있는 옆 나라가 다리야. 누군가가 이 영역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다. 그럼 다리만 봐도 성을 생각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 실제로도.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1960년대 미국에서 히피 운동 등이 일어나면서 연애와 성에 대한 관념이 자유화되면서 가장 먼저 유행을 했던 패션 아이템이 미니스커트잖아요. 다리를 강조하는 패션. 르네상스 시대라든지 17세기 같이 남성의 성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던 시대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스타킹을 패션으로 신었었잖아요. 성적인 매력을 뽐내는 것과 다리를 강조하는 패션하고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이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 입장에서 뭐가 테스토스테론 양을 높이고 뭐가 낮추냐 이런 걸 봤어. 근육량이 올라가고 뭔가 육체 노동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의 양은 올라가. 반면에 뭔가 맨날 먹으면서 지방량이 올라가고 비만이 되잖아.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의 양은 내려가. 아, 그리고 햇빛 안 쐬고 방 안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시간은 늘어나고 거의 대부분의 이런 통계가 나온 선진국에서 실제로 공장이라든지 농촌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지난 몇십 년 동안 왜 테스토스테론의 레벨이 계속 내려갔냐? 매년 꾸준히 BMI 지수, 비만도는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비만도가 올라가는 거랑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내려가는 거랑은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거는 과학자들이 정말 이게 답인가? 그래서 BMI와 비만의 영향 빼고도 테스토스테론이 점점 줄어드는 게 트렌드인가? 그랬더니 그래도 그 트렌드는 남았어. 그랬더니 또 다른 학설이 나온 게 이거야. 정말 압도적으로 나이보다도 그리고 뭐 비만보다도 확실하게 테스토스테론 레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하나가 있어. 결혼. 그리고 아이를 낳는 거.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은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 레벨은 뚝뚝뚝뚝뚝 점점 떨어져. 내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인간한테 하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 테이킹. 조금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면이 있다고 그러죠. 공격성도 높이고. 네, 너무 웃긴 게 윌 스미스가 싱글일 때 이제 배드보이스라는 영화를 찍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포르쉐 911 터보를 몰고 막 차를 빙빙 돌리고 막 질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Just the Two of Us라고 아들한테 헌사하는 힙합 가사를 보면은 너를 병원에서 안고 집으로 오는데 사람들이 운전을 빨리 해서 정말 화가 났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자꾸 리스키한 행동을 하고 자꾸 공격성이 올라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자연히 야 넌 아빠니까 진정해. 맞아. 그러면서 확 꺾어버리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이러면 이제 반론이 생기지. 사람들이 결혼도 점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애도 별로 안 낳는데 근데 테스토스테론 레벨은 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요거를 이제 또 설명하는 학설이 뭐냐면은 테스토스테론의 반대에 뭐가 있냐면 옥시토신이 있어. 그러니까 옥시토신 레벨이 올라가니까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내려간 거거든. 아이를 키우고 가족이 생기면 결혼하면 그러니까 소셜 본딩이 올라가면 옥시토신 분비량이 늘어나야 되고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 자, 근데 결혼 안 해도 애를 안 낳아도 내가 신경을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사람들과 사는 세상이 된 거야. 인스타그램에서 누가 날 어떻게 보고 내 평판이 어딘가에 올라가고 내가 신경을 써야 돼서 이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브레이크가 늘 걸려 있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도 될까?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야 귀찮아 연애 안 하고 말지. 이렇게 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이 마초맨들, 실버스타 스텔론, 락키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거나 내 인스타 몇 명이 봤지? 좋아요 몇 개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마초맨이잖아요. 옛날에 카우보이 영화를 보면은 엄청 터프하잖아요. 말수도 적고 악당들이 쳐들어오니까 다 해치우죠 총으로. 그리고 아, 난 여기서 할 일이 끝났어.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거기 눌러 앉았으면 그 사람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팍 내려간다는 거야. 그치.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 다 똑같은 남편이 되는 거지. 어, 슬프다. 어, 난 안 슬픈데? 그게 아름답지 않아? 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할 일을 다 하면 넥스 스테이지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네. 만약에 우리 사회가 성욕과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사회라면 환승연애, 솔로지옥,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세계적으로 봐도 Too Hot to Handle부터 시작해서 뭐 Love Island 말도 안 되게 연애 예능이 많아가지고 연애에 관련된 산업은 특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엄청나게 흥행하고 있고 사람들이 보긴 보는데 연애는 안 한다는 거죠. 사실 뇌의 입장에서는 내가 연애할 때만 연애와 관련된 뇌 영역들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남 연애하는 거 볼 때도 작동하거든.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누구랑 누구랑 사귄대 뭐 한대 이런 얘기하면은 옛날부터 재밌었던 이유가 내 연애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연애를 보고 그걸 얘기하는 순간 나도 약간 대리 연애를 하는 거지.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연애하는 거는 솔직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사실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게 연애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가 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100%는 아니지만 이 연애의 어떤 흥분, 어떤 스릴 이러한 것들을 대리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런 연애 프로인 것 같아. 이 연애 프로그램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봐도 치명적이다, 아찔하다, 스릴 있다, 아슬아슬하다, 연애적으로 흥분이 되는 상태를 묘사하는 모든 단어들이 불안하고 금지를 깨고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네. 그러니까 편도체는 강력한 감정과 관련이 있고 우리는 아쉽게도 행복하고 즐거운 강력한 감정보다 무섭고 불안하고 위험한 것에 대해서 더 강렬한 감정을 느끼거든. 성욕이라는 것과 그런 위험이나 스릴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 이런 비연애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이 언급되는 웹사이트 중에 하나가 온리팬스라는 웹사이트예요. 이제 온리팬스가 뭔지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드라마인 마스크걸에 나오는 그런 방송?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멤버십으로 차지를 하는데 제가 어떤 그래프를 보니까 매출이 2018년에 이제 처음으로 매출 기록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2022년에 1년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조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아예 프로페셔널리 자극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레벨의 자극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더 심해져서 사실은 이제는 맞춤형으로 내가 어디에 더 많이 눈길이 가게 할까를 AI가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줘서 진짜 인간은 매력 없게 느껴질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한 10년 전에 영국에서 재페노라마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일본이 사실 전 세계에서 비연애 트렌드가 가장 먼저 발전한 곳이었어. 맞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기이하다. 일본애들 왜 연애를 안 하지? 라고 했는데 그때 이미 일본의 청년의 상당 부분들이 만화에서 과장되게 그려놓은 모습에 하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3D 여성한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분비되려면 되게 재미없는 상황에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딱 나타나야지만 도파민 분비가 잘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재밌을 게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 사실 뭐 남녀를 어디 같은 자리에 놔두면 일이 생긴다 이 얘기로 시작했잖아. 근데 그것도 양평이나 고성이나 남녀가 MT를 갔어. 그러면은 재미없는 상태에서 뭐가 재밌을까라고 할 때 어떤 게 자극이 되는 건데 사실 딱 스마트폰만 켜면 너무나 자극이 되는 게 많아. 웬만한 자극으로 도파민 분비가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우리 이거 찍기로 한 다음에 Z세대 PD님들한테 연애를 왜 요즘 안 하는 것 같아요? 직접 좀 얘기를 들어보자. 의견이 나왔던 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손해보기를 극도로 싫어한대요. 근데 연애라는 건 사실 보면은 항상 손해보지. 항상 손해잖아요. 양쪽 다. 결국은. 영국에 있는 한 방송에서 제가 본 의견도 연애라는 게 가장 세상에서 잔인한 수직적 경쟁 중에 하나다. 왜냐면 이미 짐승들도 보면은 암컷이 있으면 수컷들이 다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자기네끼리 이제 박치기를 해서 가장 이 두개골이 단단한 애가 이제 승리자가 돼서 커플을 이루게 되는. 이제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주로 경쟁을 하는데 외모는 너무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키가 190이 아니고 어깨가 이반하지 않게 태어난 거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 왜 옛날에 클럽 같은 데 가면 잘생긴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은 3시간 동안 줄 서 있는데 영문을 모르거든. 진짜 안이 꽉 차서 못 들어가는지 알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나 같은 사람들은. 근데 그런 불공정이 이 연애의 컴페티션이 일어나는 장에는 무조건 있는데 그 불공평함을 내가 왜 받아들여? 세상은 원래 공정해야 되는데 이 불공평한 컴페티션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더라고요. 연애를 왜 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괴테를 인용해 보려고 그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만 배운다라고 했어. 내가 나를 바꿔서 다른 사람이 되고 뭔가 진짜 새로운 걸 배우는 거는 사람들이 잘 안 한다는 거야. 원래 내가 좋아하던 걸 찾고 내가 먹던 거 먹고 나는 그냥 냅둬 내 삶을 살고 싶으니까 이게 인간의 기본 모드라는 거지. 그런데 그걸 깨고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여서 바뀔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 나도 결혼하고 처음 한 4-5년은 되게 많이 싸웠던 것 같아. 나라는 존재 그대로 사는 거를 선호했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되게 많이 싸우고 부딪히고 하면서 내가 많이 바뀌었어. 근데 내가 바뀌고 나면 내가 좋아하던 것들은 일부 포기하고 다르게 됐으니까 더 불행해질 거라고 그전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더라고. 사랑을 통해서 바뀌고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 되고 나니까 그전에 모르던
즐거움들 이러한 것들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 나라는 존재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진짜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자, 괴테 받고 쌍택주베리 갑니다. 그 어린 왕자를 보면은 자기 행성에 엄청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꽃이 한 송이 있었잖아요. 근데 꽃이랑 싸워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행성을 떠나서 떠돌다가 이제 지구에 왔어요.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장미 정원을 발견해요. 근데 그 안에 똑같이 생긴 꽃이 만 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사막 여우가 나타나가지고 그렇지, 여우가 나타났지. 네, 네가 그 꽃을 길들이는 순간 세상에 아무리 꽃이 많아도 그 꽃은 너한테 유니크한 꽃이 된다. 그 꽃이 너한테 소중한 이유는 네가 걔한테 물을 주고 바람이 불 때 앞에다 병풍을 세워주고 화났을 때 삐지고 싸우고 걔가 칭얼거리는 소리를 들어줬기 때문에 소중한 게 되는 것이다. 특별함이라는 건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내 안에서만 생겨나는 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생겨나는데 세상에 타인은 너무 많잖아.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게 연애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장동선 박사님이 뇌과학적으로 언제 우리가 연애감정, 연애세포가 살아나는가를 종합을 해보면 한마디로 핸드폰을 끄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시골로 가라. 양평이나 가평 네. 아무것도 할 데가 없는 데 가서 서로만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하면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가평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오늘 조선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그리고 가끔씩은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